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언남은 민세진의 경제 경제 이야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심층 뉴스는 위기의 ESG라고 아, 하는 ESG. 네, 타이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혼자 할 때도 ESG 관련해서 한번 뭐저 살짝 다뤄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사실 뭐 ESG 뜬지 얼마나 됐어라는 생각이 저. 드는데 벌써 위기. ESG가 뭔지 아직도 좀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아, 많을 그럴 수 텐데. 있죠. 근데 근데 이제 벌써 그, 위기. 예, 언론상으로서는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ESG라고 하면 환경의 E, 그 다음에 사회의 S, 그 다음에 governance라고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의 G고요. 사실 governance 무슨 governance 이러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기업의 투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G가. 그래서 이 환경, 사회, 기업의 지배구조 차원에서 어떤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기후변화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다양성을 기업이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스캔들 같은 그런 이슈들도 계속 맞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뭔가 굉장히 그 단기 성과 지향적인 기업의 그 투자 관행을 좀 깨주면서도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해서 걱정을 사실 받았었죠. 환경의 역할이 컸죠. 그러니까 아, 원래 이제 맞습니다.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기업이 이윤 추구하는 거 좋은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맞습니다. 있었고, 그 지배구조 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재벌 기업처럼 또는 뭐 특정 그 인이 그 지역 기업을 좌지우지하지 말고 이렇게 주주의 이해를 잘 반영해라 뭐 이런 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환경 문제가 이제 나오면서 맞아요. 기업들도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그 아주 확대되면서 이게 한꺼번에 묶여서 이제 ESG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운동화된 네, 어떤 그런 면이 맞습니다. 사실, 있었었죠. 무브먼트, 운동화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견고한 흐름을 타는 것처럼 각광을 받았었는데, 지금 뭔가, 아,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위기의 징후가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건들이 좀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몇달 동안 미국의 몇몇 주에서 반 ESG, 움직임을, 그러니까 anti ESG movement라고 불릴 만한 움직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요. 이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부분 석유를 생산을 하는, 그다음에 이제 석유 석탄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쓰는 산업이 있는 그런 주들입니다.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그 주의 투자 운영에 의해서 있어서 ESG 요소를 고려를 안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주정부가 자기네들이 투자를 할때 ESG 요소를 고려를 하지 마라. 하지 하지 않겠다. 않겠다. 네, 명확하게 얘기를 한 공공 거고요. 차원에서 이제 우리 ESG 싫어. 이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현하면은 ESG 싫다라고 하는 게이 머리 돼?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요소를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텍사스, 그다음에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라고 하는 이제 텍사스, 서버지니아 등은 이 이제 그 이슈가 되는 특정 회사가 있는데 블랙록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입니다. 거의 뭐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데 블랙록을 포함을 해서 ESG에 적극적인 자산운용사들을 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라고 까지 또 역시 발표. 쫓아냈네요. 아, 쫓아냈죠. 그러니까 진짜 킥아웃된 셈인데요. 이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라는 분이 굉장히 이 ESG에 옹호하는 입장으로서 가장 선두에서 적극적인 맞습니다. 입장이었었거든요. 사실상 ESG 개념을 뭐 만든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인 수준.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큰 회사가 그렇죠. ESG 하니까 다들 ESG구나 맞아요. 이런 그렇게 된 사실은, 거잖아요. 블랙록이 아니었다라면 ESG가 이런 식으로 무브먼트라고 자리를 잡을 수 없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블랙록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죠. 근데 블랙록을 포함해서 그러한 자산운용사들을 배제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렸던 주들을 포함해서 19개 주의 법무부 장관들이 블랙록에 공식 서한을 보냈는데요. 니네가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지속 가능한 투자 방향이냐,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제 질의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언론에서도, 미국 언론에서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됐었는데요. 그럼 이러한 주의 움직임들이 왜 주목할 만하느냐, 뭐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어마어마한 규모이지만 미국은 사실 주마다 그런 연기금들 주별로 돼 있으니까. 예, 예, 되어 예, 있으니까 예. 이렇게 큰 주들에서 굴리는 연기금 규모도 상당한데 이렇게 자산운용사들의 대놓고서는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연기금을 너희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네. 시그널인 거죠.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보도가 됩니다만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데 지금 이게 정치적인 바람을 네, 타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산업을 죽이고 인플레이션이 심한 네. 상황을 가면서까지도 우리가 환경 친화적인 움직임을 단기적으로 보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텍사스처럼 석유를 생산하는 네, 주에서는 네. 이러한 ESG 움직임이 더 커지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울 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블라블라 같은 데에서는 예, 그 이 ESG와 관련된 ETF를 만들어서도 상당히 성공을 네네. 거두었는데 심지어 반 ESG ETF도 네네. 출연을 했습니다. 비록 뭐 이제 스타트업 수준의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한 달도 안 돼서 3억 1,5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집했다고 그러니까 하고 반 ESG라는 게 예. 그러니까 지금 ETF가 그러니까 펀드잖아요. 그 펀드인데 ESG 안 하는 기업만 골라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지금 건가요? 지금 이름이 사실 공식적인 이름이 네. US Energy ETF입니다. 아. 그러니까 US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중심으로 한 ETF라고 하는 거고 네. 그거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뭐 환경 친화적이지 않 그러니까 석유, 예, 천연가스 이런 중심의 뭐 ETF를 ESG만 피해가겠다 이건 아니고 우리는 아니죠. ESG 신경 안 쓴다 예, 이거에 더 가까운 거군요. 이게 되게 말이 되는 예. 게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면서 사실은 네네. 전통적인 에너지 관련 산업들의 수익성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에 등을 그런 것을 등에 업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운용사의 대표가 굉장히 명시적으로 도대체 뭐 하자는 ESG인지 모르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금 모집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ESG 이상하다 갸웃하면서 만들어내놓은 ETF가 이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비교적 단기간에 자금 모집에 성공한 사례로서 이제 네. 또 부각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 조금 결이 다른 얘기기는 한데 유럽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네네. 사건이 있었는데요. 독일의 가장 큰 은행이죠. 금융회사입니다. 도이치뱅크의 계열사로 있는 자산운용사 DWS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스캔들이 발생을 했는데 네. 내부 고발로 인해서 ESG 관련해서 검찰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5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걸 고발하냐? 이게 되게 네.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그린워싱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ESG 투자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안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내부 고발, 제가 이제 내부 고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뭐 부서장, 파트장급의 사람이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라면 한 부사장급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네. 고위직에 있는 책임자가 경영자와 그러니까 그 CEO와 그다음에 회사 전체를 조사해 주세요라고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런 건가요? 밖에다가는 ESG 우리 막 따라간다 그쵸, 이렇게 얘기해 놓고 실제로 투자를 실제 투자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ESG를 안 하는 것 같다. 아니 예, 예. 담당자가 보니까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기소가 들어왔기 네네네.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심각한 네. 케이스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업계 사람들 입장에서 와, XI 아니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보일 만큼, 네.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상당히 약간 오싹한 이벤트로 네네.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추측 가능하지만, 정말 ESG대로 네네. 하겠다는 대로 운영하고 있는 데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네. 의혹을 외부에서도 갖고 있었는데 내부자가 그걸 가지고서는 검찰로 네네. 가져갔다고 하니까 사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ESG를 한다는 자산운용업계는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사실은 발생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놓고 봤을 때 이미 그 ESG가 위기에 처했다,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중보도들도 또 사실 외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짚어봐야, 그러니까 유지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사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도 네네.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도 그렇고 사회나 가버넌스도 그렇고 외부성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도 이게 이제 각광을 받았던 거거든요. 이제 외부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좀 좁혀서 요 네. 이슈에만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 기업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탄소 배출을 하는 것이 전 지구적으로 해악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한 해악에 대해서 기업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슈인 거죠. 근데 그런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이제 환경 부문에 사실 뭐 규제도 그렇고 수년에 걸쳐서 네네.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의 네네. 돈으로도 자본의 힘으로도 이 움직임을 바꿔볼 수 있다. 기업이 이렇게 그 책임을 제대로 지지하는 것에 대한 행태를 바꿔볼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ESG가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사실은 그게 대표적인 오해이긴 하죠. 사실 단기적으로 네네. 무슨 가시적 성과가 날 거라고 기대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규제 강화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난 펀드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뭐 탄소 배출도 제한한다고 하지, 그것도 배출권 거래한다고 하지, 또 뭐 2050년까지 몇십 퍼센트 감축이 의무화되지,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다 보니 그러니까 사실은 규제 강화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기업들이 좀 수익성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 상황들은 분명히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앞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회의적 입장, 지금 이제 네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회의적 입장을 아주 압축적으로 대변을 해주시고 아니요, 제가 조금 이거를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회의적 입장에 대해서 좀 다시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네. 원래 ESG라는 게 그 우리가 보통 뭐 외부성이 있고 어떤 환경 문제, 기업들이 환경을 제대로 신경을 안 쓰고 그 왜냐하면 자기 이윤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을 통해서 그걸 규제를 해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경제학의 이제 논리거든요. 문제죠, 네네. 근데 이제 ESG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ESG를 열심히 하는 기업이 돈도 잘 돈도 번다. 벌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런가? 이게 지금 이게 그 기로에 서고 위기에 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녹록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게 아닌 거면은 안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ESG에 약간 도덕적인 평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ESG를 해서 돈을 환경 친화적으로 해서 돈을 못 벌게 되는 지금 같은 상황이 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네. 그 기후변화만 명시적으로 나타나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ESG가 이렇게 빨리 기로에 설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전통적인 맞습니다. 에너지원의 네.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아니 뭘 위한 환경이냐 네. 이제 이런 불만들이 당장 나오게 된 것이죠. 사실 환경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움직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과연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진짜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정비를 해볼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그 보고 싶은 그러니까 네. 어떤 식으로 기업들이 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제대로 신뢰할 만한 데이터들이 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깨어있는 투자자로서 또는 깨어있는 소비자로서 선택을 결정하는 데 용이하겠다라고 네. 하는 또 수요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평가 방식의 신뢰가 네. 지금은 한바탕 깨졌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깨어있는 투자자, 깨어있는 소비자들에게 그 어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준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면 바로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네.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객관적이고 네네. 투명한
그다음에 또 퀄리티 있는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대포장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 이 ESG 평가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건 사실은 이제 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나온 제안인데요. 너무 많은 평가 지표를 나열을 네. 해서는 오히려 호도하기 쉽다. 그러니까 더 적은 지표로 더 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네. 하는 또 제언도 있었습니다. 그 제언은 뭐 지금의 핵심 이슈가 결국은 E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되게 재밌게 생각이 되는 게 ESG가 이제 그 이제 유행을 타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너도 나도 이제 ESG 맞아요. 도입을 하는데 네. 사실 우리 기업들의 환경 감수성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네, 후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본질은 G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가 이제 막 나와요. 예, 이제 예. 그, 왜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G에 관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ESG 유행에 얼렁뚱땅 G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렇게 그 올라타서 지를 막 확산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느낌도 이제 받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그러나 이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지표 중심으로 가는 게 맞죠.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런저런 지표를 막 잔뜩 놓으니까 이게 네. 뭔지가 사실 정체성의 예, 혼란이 오는 조합이긴 예. 했습니다, 처음부터도.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G 부분 관련해서 저도 이제 그런 의혹이 굉장히 강한데, 국내에서 보면은 어떤 그 해외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들, 국내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총수 중심의,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 중심의 그런 그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그러한 운영, 그러니까 그 가버넌스에 불만이 있었던 분들이 이 해외의 요구를 등에 업고 같이 이런 것들을 이슈화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명확하게 갈릴 거 갈르고 예, 진짜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환경은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어느 정도 져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근데 규제도 명확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훨씬 더 주관적이고 애매한 영역인 사회나 가버넌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뭘 가지고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개인적으로는 ESG의 원래 의미대로 ESG를 추구를 하면 뭐 별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이제 기로에 섰다, 위기에 섰다 그러는데 사실 이제 블랙록에서도 ESG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이제 좀 톤다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ESG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만약에 원래 블랙록의 사람들이 정말 ESG 자기들이 얘기한 거대로 하면 그러면은 그게 전혀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G를 열심히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잘 벌 수 있느냐, 일단 그 투자자나 소비자들이 이를 중시하는 기업들을 더 원한다. 그러니까 그쪽에 투자도 더 몰리고 소비도 더 많이 할 거다.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정부가 규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 그런 것들이 사업하기가 편해질 거다. 이를 잘 따라가는, ESG를 잘 따라가는, 뭐 나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상황이 바뀌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고 막 기름값 막 올라가고 당장 겨울에 막 덜덜 떨고 막 이럴 것 같으면은 맞아요. 그러면은 에너지 기업이 돈 잘 벌고 이렇게 되면 아 그러면 지금은 아닌가 보다, 그러고 접는 게 맞는 거죠. 애초에 논리 자체가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ESG를 한 거니까. 예. 그걸 위기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ESG에다가 뭔가 대단한 밸류를 거기다 계속 붙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거품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본래 의미대로 그거 따라가면 오히려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심층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